열심히 웃고 실천하고 행동하고 도전하고 공부가 하고 싶어서 제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학교에, 대학교에 교양과목 3학점 강의를 들어갔는데요. 강사님 어떡해요. 여기는 대학교인데요. 고등학교 졸업은 교수님으로, 외래교수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공부는 해야 할 시기를 놓치면 안 되구나.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요, 웃음을 통한 긍정정서 심리가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을 썼습니다. 석사 논문을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처음에 제가 무작위로 그냥 웃음이 좋아서 넘길 때마다 웃었던 제 웃음이요. 바뀌기 시작했어요.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웃음이 어떻게 다를까? 이 웃음을 그럼 생활을 한다면 내 노후까지 나에게 연결이 될까? 라는 생각들이요. 그렇더라고요. 실험 집단에게요. 3개월 동안 12주를 하루에 2시간씩 훈련을 시켰어요. 뇌, 앵커리 법칙에 의해서 2시간 동안 계속 숙제도 내고요. 훈련을 시켰어요. B그룹에게요. 가만히 내비뒀어요. B그룹은 저희 아파트의 주부고요. A그룹은 여성 문화센터에 오신 주부들이에요. 마침 작년 봄에는요. 그 해는 암 환자분도 계셨고요. 우울증 환자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들과 이분들을 비교를 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네, 바뀌었겠죠. 이 매개체가요. 자기 충동 능력, 만족감, 감사하기, 웃음지수 등등등 10가지로 인해서 설문조사와 훈련을 통해서 나온 결과는요. 판이하게 달랐다는 거죠. 이렇게 내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그때마다 나를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요. 물론 춤을 출 수도 있고 고함을 지를 수 있고요. 쇼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쇼핑을 하게 되면요. 시간과 그렇죠. 옷은 하나 살 수는 있지만 하지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냥 무작정 입꼬리만 올리시라는 거예요.